분산형 동화쌤입니다. 어쨌든 독학재수생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그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래. 네. 이차함수처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 자기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는 란이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걸 어떻게? 이게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무리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얼마나 숨고르느냐에 따라서 이걸 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메꿔, 미리 메꿔는 공부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처박혀가지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요. 이해되세요? 네. 근데 분명히 한 번 올랐어요. 두 번 오르고 지금 여기에요, 여기. 네. 아, 그래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아침에 아침 먹고 하는 거를 어쨌든 일어나는 시간 깊이 있고 시켜야 돼요. 네. 뭐 생활에 붕괴되니까 아침 먹고. 네. 아침 먹고 일어나는 시간 하고 공부도 뭐 어쨌든 이렇게 주르륵 써놨는데 이렇게 질문이라고 써놓은 게 이거네요, 이거. 연결어 지시어. 연결어 지시어를 역삼각형을 쳐요. 네. 공부하기 전에, 영어. 그런 다음에 읽어봐요. 국어도 모든 연결어 지시어는 다 역삼각형을 치고 전체 틀을 봐봐요. 중요한 거 그런 거. 그럼 요 구실, 이게 이쪽으로도 작용하고 저쪽으로 작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관절같이. 관절. 이해돼요? 그 연결어나 지시어를 모아둔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앉은 게 이게 똥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꺾이는 여기가 연결어예요. 연결어 지시어. 네. 그러면 접속사는 다 연결어예요. 지시어, 지시대명사도 연결어예요. 특별한 부사도 연결어예요. 영어는 연결어 한번 저번에 뽑아줬잖아요. 안 줬어요? 한 번 더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연결어 지시어 뽑아줬다고. 네. 지금 끝나고 달라고. 그럼 이게 이제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영어 연결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랬죠. 영어 해석 보면 이 해석을 다 이렇게 단어별로 나눈 다음에 여기 연결어 지시어를 처음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다 쳐보면 나중에 이걸 영어 본문에서 찾아보면 아, 요 단어를 가지고 이 전체 흐름을 예측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된다고. 그게 국어도 도움이 된다고. 네. 그럼 이거 질문 해결? 네. 해결하세요. 이건 뭐예요? 긴 대화 있잖아요. 아, 길은 대화? 네. 이게 무슨 대화예요? 보통 일상적인 대화 같은데, 길은 대화는 네. 이 흐름으로 여기서부터까지 대략 이런 얘기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긴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대화를 하는 한 사람을 잡아요. 여기 A를 보면 A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B가 대꾸하고 막. 아, 그 듣기예요. 그러다가 A를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A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A를 중심으로 해서 쭈루루루 보면 A가 이거는 뭐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B, C는 여기서 대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 듣기라고 친다면 이렇게 긴 대화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긴 대화에서 사람만 바뀌고 금액만 바뀌어요. 패턴이 있다? 네. 완벽한 패턴이 있으니까 듣기 한 5개 정도를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보면 아 여기서 요것만 바뀌었네 요것만 바뀌었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애들 듣기 평가를 꾸준하게 학교에서 들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거나? 네. 이 질문 끝났어요? 네. 서너 개, 5개 정도로 외워보라고. 네. 자, 그 다음에 개념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뭐예요? 문제를 더 풀어야 될지 이게 자동화 이온화랑 그리고 중화반응 쪽이 문제 푸는데 이럴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거를 소개념으로 물에 뭐라고 해요? 자동 이온화 네. 아니면 진화반응 이걸 쳐요 유튜브에 소제목으로 네. 그럼 쭈루룩 나와요 그 서너 개를 다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근데 이걸 보면, 시간 순으로 짧은 것부터 들어요. 네. 짧은 것부터 풀고, 저학년부터 듣고. 그래서 이걸 한번 테마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이걸 테마 정리할 수준으로, 테마 정리는 글쎄, 소통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풀면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됐어요? 네. 아직 테마 정리를 시킬 시기가 아니니까 안 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네.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 기본 개념 과정이니까 시간 당연히 걸려요. 문제 풀 때도 걸리고. 이게 다 끝나야 돼. 암기도 뭘 외울지를 확정을 시켜야 되니까 좀 공부가 더 끝나야 되고. 네. 수거, 이게 독해 능력 떨어짐. 이거는 계속, 그 뭐더라? 수특에 있는 걸 읽어가면서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영어 단어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계속 읽으라고. 네. 빙글빙글빙글빙글.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골펜 치는 정도로 빠르게 해야 되죠. 네. 자, 그리고, 어쨌든, 간간히 풀어줘야 돼. 감이 떨어져서 다시 살리는 것보다, 네. 간간히 풀어주는 게. 그러면 풀지 못하면 뭐라고요? 볼펜 치면서 계속 읽어야지. 네. 자, 어쨌든, 어려운 난이도를 갈 때는 뭐라고요? 한 대여섯 번 읽은 다음에, 포기할 거면 X표 치고, 25개 정한 다음에 다음날 보고, 또, 요거 포함해서, 이 푸른 거 포함해서 또 한 100개를 읽고, 이 중에서 25개를 풀고, 네. 또 요거 포함해서 또 한 100개를 읽고, 여기서 또 25개 뽑아서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 밸런스든 뭐든, 이게 읽는 시간하고 푸는 시간에서, 지금 저 고등학교 1학년에도 방 내내 읽게 하고, 요즘 풀게 하면 계속 풀기만 하라고. 네. 그러면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는 뭐라고요? 공부 안 되는 날은 읽고, 공부 잘 되는 날은 풀고, 이렇게 해야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해 단계니까, 이걸 푸는데, 그러면 이 이해를 하는데 쉬운 것만 이해하면 되느냐, 어려운 걸 이해하는, 읽는 게 중점인데, 7대3으로. 읽는 게 7이고 푸는 게 3이라는 거지, 지금은. 자, 그럼 다 정리되세요? 네. 질문.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